대학생활 팁을 얻기 위해 영산대학교 양산 캠퍼스에 한 커플을 찾아왔다. 그 커플을 찾은 듯한데 다가가 본다. 학생들 공부 안 해요? 아, 둘 장난 아닌데요. 꽤나 찔린 모양이다. 저희 잠깐 잠길로 저희 재밌는 거 하러 갈래요. 저희 학교 진짜 재밌는 거 있거든요. 지금 빨리 따라오세요. 갑시다. 갑시다. 굉장히 신나 보이는 발걸음이다. 혜인이 학교에 미끄럼틀 있는 거 보셨어요? 저 먼저 내려갈게요. 학교에 미끄럼틀이 있다며 자랑을 한다. 어? 학교만 하러 가실래요? 학교에 있는 재미난 걸 모두 보여줄 셈인 것 같다. 대박! 대박이죠? 아니, 다른 거 별로 없어요. 이번에는 당구를 치는 듯하다. 지루한 공강 시간을 보낼 시설이 다양하다. 뭐 한 거야? 잘 치진 못한다. 재밌겠죠? 저는 공강 때 이러고 놀아요. 사라진 학생들을 찾고 있는 제작진. 학생들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여기 혹시 데이트 장소인가 봐요? 어디 가세요? 데이트하러 가요. 민망한지 자리를 피한다. 근데 왜 여기서 데이트해요? 아, 여기가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여기 커피도 진짜 많이 와요. 그렇다고 한다. 미래의 커플들 메모해두길 바란다. 학생들 근데 수업은 안 가요? 아, 저희 지금 갈 거예요. 저희 늦었어요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수업 중인 학생들을 발견했다. 진지한 모습이다. 어, 뭐야? 아직 안 가셨네요? 저희 이제 건강이라서 밥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자신 있게 맛집을 소개해줬다. 뭐 먹을래? 맨날 먹던 거 먹죠. 그러면 차돌된장 하나에 두루치기 두 개? 저희 여기 자주 와요. 여기 사천 맛집이거든요. 정말 단골인 듯 자연스럽다. 여기 집 가서 심리학 과제 해야 되는데 그 과제 때문에 잠을 못 자. 너무 피곤한데. 식사 시간, 흔한 대학생의 대화 주제이다. 그리고 오늘 과제 해야 되는데. 야, 근데 옥함은 길고양이가 많이 오지 않나? 머물다가 진짜 키우는 거 아니야? 어느 곳이 더 멋진 네, 카페인가 의논 중인 모습이다. 근데 키우긴 하는데 거의 다 길고양이잖아. 여기는 되게 자주 오는 데인가 봐요? 사실 저희 공강 때 시간이 많이 남아서 밥 먹고 싶은 카페 왔다가 서천이랑 후쿠랑 스쿨버스가 30분마다 한 개씩 있어서 시간 맞춰서 나가려고요. 여기가 저희 기숙사예요. 저 이제 기숙사 들어갈 거니까 따라오시지 마세요. 저 통금 있어서 미리 들어갈 거거든요. 어, 혹시 분량이 부족하세요? 그러면 제가 제 친구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 캠퍼스 두 개인 거 아시죠? 저희 해운대 캠퍼스에 한 커플 있거든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근데 학생은 네? 이제 집에 어떻게 가세요? 저요? 스쿨버스 타고 가야죠. 같이 가실래요? 따라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스쿨버스를 타러 누리나들목으로 간다. 이번에는 해운대 캠퍼스의 학교 생활을 알아보러 왔다. 해운대 캠퍼스 커플도 찾은 것 같다. 학생들이 혹시 그 해케인 커플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여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또 진지한 대화. 여기가 혹시 그 데이트 맛집이라는 거인가요? 아, 여기서 이게 핵캔 데이트 맛집 장소거든요. 그래서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커플 학생들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저희 이제 밥 먹으러 가요. 여기 짱구네 여기 맛집이거든요. 여기 갈 거예요. 여기 불고기 먹으러 갈 거예요. 오빠 여기 자주 왔다면서 뭐가 제일 맛있어요? 여기 정식이 제일 맛있어. 정식 시킬 거면 무조건 양념게장이랑 그거. 저 단골의 메뉴 추천이니 꼭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다. 백불강 교양? 응. 그거 무예 와우신술. 무예 와우신술이 교수님이 그렇다. 참고하면 꿀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거다. 고상 가기 전에 커피 먹고 가자. 날 어때? 원래 운동장에서 사우스 그 댄스 동아리 공연 있거든. 그것도 원래 해. 근데 나 예전에 했었었는데 나 1학년 때 카우스였어. 꽤나 화려한 과거를 보는 것 같다. 여기가 진짜 맛집이. 여기 레알 컵밥이잖아요. 레알 개맛집이에요 여기. 아 진짜 수고 맛. 근데 여기 무조건 제육 먹어야 되거든요. 저는 일단 제육 먹. 근데 아, 파 계속 안 해. 아 제육 아니. 누가 제육 먹어? 이 집은 스페셜 컵밥이 맛있다. 진짜 김치볶. 도서관에 와서 공부를 하는 모습이다. 아, 5분만 자야겠다. 5분 뒤에 깨워줘. 도서관에 누워 쉴 수 있는 공간이 이 학생을 유혹한다. 피디님 5분 뒤에 안 일어나면 깨워주세요. 커피 한 잔 더 마셔야겠다. 카페 가려면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희 학교 도서관 하는 카페가 있거든요. 수업에 필요한 교재를 사러 책방에 왔다. 이거 택배 가능하죠? 네 택배예요. 네 그럼 주소하고 네 적어주세요. 네. 책을 많이 사서 무거운 학생들을 위해 택배 서비스도 하고 있다. 에타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싸가지고 중고거래 하러 왔거든요. 아 저기 왔네요.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에서 선배들이 중고로 싼 가격에 교재를 판다고 하니 잘 찾아보면 좋은 상품을 싼 가격에 살 수 있을 것 같다. 역시 저 언제? 깜짝이야. 지금 내려오면 돼. 어. 나. 대화 좀 해봐. 대화 좀 해봐. 얘들아 잊지 마. 너네 커플이야.